지방 흡입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지방 흡입술을 시행하는 분들께 수술의 개념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목적과 효과. 지방 흡입술은 특수한 기구를 이용, 특정 부위의 피하 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 복부 지방 컴퓨터 단층 촬영상 피하 지방이 과다하고 체성분 측정상 특정 부위별 체지방 함량이 높아 운동이나 식이 조절 등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비만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술은 운동이나 식이 조절로는 잘 빠지지 않는 피하 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바로잡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비만 치료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 흡입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 전 3일에서 7일 사이에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 수술에 필요한 기본 검사와 함께 체성분 측정을 시행하며 부위에 따라 수술 후 입게 될 보정용 속옷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수술 전후 모습을 비교하기 위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서 특수한 펜으로 지방을 흡입할 부위를 디자인합니다. 수술은 국소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환자가 자세를 잡으면 의료진은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국소마취제를 주사한 다음 3mm에서 5mm 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를 만듭니다. 의료진은 이곳을 통해 마취제가 포함된 특수한 용액을 주입, 수술 부위를 마취하고 피하 지방 조직을 충분히 불린 다음 지방 흡입용 특수기구를 삽입, 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하는데 지방 흡입용 기구에서는 초음파 진동이 발생, 지방이 원활하게 흡입되도록 도와줍니다. 수술은 흡입 부위에 따라 자세를 변경하면서 진행되며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흡입 범위에 따라 1시간에서 4시간 정도입니다. 피부 절개 부위는 충분한 배액을 위해 하루 동안 개방해 두며 그 위에 멸균된 소독 거즈를 덮고 압박 붕대 또는 복대를 하게 되는데 수술 다음 날 간단한 봉합을 시행한 후 준비된 보정 속옷을 착용합니다. 수술 후 주의사항. 감염을 예방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처방된 항생제와 진통제를 잘 복용하십시오. 상처 회복에 방해가 되므로 수술 후 7일까지는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마시고 사우나나 통목욕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수술 후 1-2일째부터 보정용 속옷을 착용하여 수술 부위의 체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술의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부위에 약간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멍이 들 수 있지만 대개 2주 정도가 지나면 저절로 소실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부위의 부종은 수술 후 1주 정도까지 심해질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전되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한편 많은 양의 지방을 흡입한 경우에는 수술 후 피부가 늘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의료진은 필요에 따라 피부 지방 성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 흡입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